나흘 만에 광주 전남에 다시 국지성 호우가 내렸습니다. 한 시간에 6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이던 광주 남구 일대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실이 빗물로 가득 찼습니다. 상가 진열장은 밑단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나흘 전 폭우로 피해 복구가 한창이던 광주 남구 일대가 다시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물이 우리 허리까지 찼는데 모래주머니로 막았기 때문에 그만만 해도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적게 찼거든요. 피해는 남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구 동천동의 한 도로는 불어난 물에 차들이 꼼짝 못하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와 가게 앞까지 마치 해수욕장의 파도가 치듯 물들이 흘러넘쳤습니다. 상가에선 연신 주인이 들이치는 물을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차면은 금방 순식간에 이렇게 바다가 돼버려요. 광주에 오전 9시부터 1시간가량 6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며 침수 피해 132건이 접수됐습니다. 강수량의 대부분이 오전 한때에 집중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최고 50mm, 남해안에는 120mm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